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경교육에 의해 강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사회환경교육의 개관입니다. 우리가 환경교육을 학교교육과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누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그중에 사회환경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환경 교육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에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는 제 홈페이지의 주소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있고, 아울러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영어, 수학, 과학 그런 교육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의 목차입니다. 먼저 환경교육의 흐름과 원칙, 즉 환경교육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는 그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환경교육의 범위와 특징, 즉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으로 나누는데, 그 학교환경교육과 대비해서 사회환경교육은 어떤 범위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회환경 교육을 담당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인데, 그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의 역량이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사회환경 교육 지도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이 있는데, 그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환경교육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역량과 거기에 필요한 교육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것을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환경교육의 흐름과 원칙입니다. 환경교육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그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우리나라의 다른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들어왔죠. 서구에 들어왔는데 이 환경교육도 시작은 서구에서 됐습니다. 물론 서구의 그런 환경교육은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부터 시작이 됐죠. 19세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는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보건교육, 즉, 손을 잘 씻는 데일지, 목욕을 한 데일지, 질병을 관련 데일지는 그런 보건교육의 그런 관점에서, 또 자원을 관리하는 교육에서, 인구교육에서, 왜냐면은, 이런, 산업혁명 이후에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문명에 따라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와서 인류의 그런 산업 발전이 환경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960년대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야외 자연학습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환경교육의 밑바탕이 된 겁니다. 환경교육을 영어로 Environmental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E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Environmental Education, 환경교육의 뭐 로고나 마찬가지인데요. 환경교육은 특색이 Everywhere for Everyone이라는 게 얘기죠. Everywhere for Everyone. 왜 그러냐면 환경교육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곳에서의 일어난 오염이 그곳에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은 지구 전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랄지 또는 이산화황이랄지어는 기체는 그냥 거기에 나오면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교육은 모든 지구인들이 다 환경교육에 관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장소에서 환경교육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환경교육은 Everywhere for Everyone 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일 대표적인 그런 이벤트를 1977년 트빌리시라는 도시입니다. 시가 끝에 붙어 있지만은 트빌리시라는 도시 이것은 구소련의 조지아 공화국입니다. 조지아 공화국 현재는 독립된 국가로 돼 있죠. 이게 스탈린이 탄생한 국가인데요. 그 트빌리시라는 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그런 그 당시 이제 주로 선진국이죠. 선진국들이 모여서 ICC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ducation, 환경교육에 관한 그런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면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산림을 보존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과 정책이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들이 환경 교육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환경을 갖다가 이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갖다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왜 시키느냐, 그 목적을 갖다가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을 하는 시민양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경을 지금 파괴시키는 가장 주범이 인간입니다. 사람 각각이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특히 자원을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쓰레기를 방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이 환경에 피해를 적게 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환경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환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환경 교육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환경 교육 진흥법이라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환경 교육을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제기가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여기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건 이제 국제간 회의였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그랬죠? 모든 사람이 환경교육은 관여가 된다는 것이고요. 환경교육 개념에서. 그 다음에 환경교육은 다양히 환경과 이에 관한 문제를 인식한다.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죠? 환경이 어떻다는 걸 이해를 해야 그 환경에 뭔 문제가 있구나 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럼 그 환경에 문제가 인식이 됐으면은 그 환경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겠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걸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 아, 환경이 이렇구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인식, 거기에 대한 지식. 그 인식과 지식이 있으면은,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해야, 뭔 활동을 해야,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능. 또,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해야죠. 다른 이 환경의 문제를 갖다 나는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참여를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환경 교육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여기에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모두가 환경 교육에 관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를 이끌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환경교육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언제 시작이 되고 어떻게 확산이 됐는가?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시작한 거죠. 1960년, 80년대 소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장들이 생기고 화학공장들이 생기고 이제 공장들이 생기니까 발전시설이 늘어나야 되겠죠.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1960년, 80년대 우리나라가 고속성장하고 산업화될 때에 환경교육의 문제도 발생이 됐고 이런 환경교육의 문제를 갖다가 확산을 시키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랄지 또는 선각자랄지 교육자랄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환경에 그런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세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환경교육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의 학생들을 어떻게 환경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다음에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이런 사회의 환경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즉, 우리가 숲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좋은 식수를 먹을 수가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환경에서 산출되는 그런 화석 에너지를 갖다 좀 적게 쓸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세계와 한국 모두 이런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의 그런 환경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5년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환경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환경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 파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숲을 보호하는 문제, 물을 보호하는 문제, 토양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대기를 보호하는 문제, 이런 보전 보호가 상당히 교육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해서 학교에서 이런 시범 교육을 시켜보도록 한 것이 1985년이고요.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부와 민간단체에서 사회환경교육이라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활동을. 그래서 환경연합이랄지 이런 데서 오히려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환경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압력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환경교육에서는 1995년에 중등학교에 환경 독립교과가 설치됐습니다. 학교의 교육 과정에 보면 각 교과가 있죠. 잘 아는 뭐 국어 교과, 외국어 교과, 수학, 과학 교과, 미술 교과 이런 게 교과입니다만은 과거에는 환경이 그런 각 교과의 일부로도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도 자연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지리 같은 것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독립된 교과로 환경이라는 교과가 생긴 것은 1995년입니다. 그만큼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인간 생활에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됐고,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에 독립 교과로까지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럼 환경 교육은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21세기까지 쭉 거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모를 거쳤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런 동향의 트렌드, 경향을 살펴보면은 우선 주제가 환경교육에서 다뤄야 될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게 자연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습니다마는 이제 현재에 와서는 미래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인류는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환경의 위기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즉, 지금 수억 년 동안에 형성된 그런 화석연료를
불과 지난 100년, 200년 동안에 거의 다 팠었습니다. 거의 다 봤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1세기 이내에 화석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에너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우리 후속 세대들도 지속적인 그런 발전을 할수 있게 하는 전제 하에서 환경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환경 교육의 동향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도 초기에는 환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생태적인 것, 물리학적인 것, 어떻게 해서 뭐 비가 오고, 어떻게 해서 뭐 바람이 불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와서는 차츰 사회적인, 문화적인 측면이 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환경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보존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이런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강조점이 이런 자연과학적인 것에서 이런 사회과학적인 것까지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대개 모든 교육이 처음에는 지식 교육에 치우치게 됩니다. 영어를 교육을 시켜도 영어 문법에 관한 지식을 우리도 처음에 교육을 시켰죠. 사실 필요한 것은 영어로 의사소통으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수학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수학보다도 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수학을 많이 가르치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환경교육도 처음에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런 지식 습득을 위주로 환경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환경의 교육의 환경의 문제는 지식 우리가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어떤 태도를 가지고 환경을 대하고 환경과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인간의 활동은 무엇인가 하는 지식에서 가치나 태도에서 인간의 행동까지 이렇게 강조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환경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환경교육을 우리나라 환경교육진흥법 2008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5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앞에서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속 세대들도 더불어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사실은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아까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데 지금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상처가 났다고 그러면은 치유를 하고 개선을 하는 데 필요한 아까 지식, 태도, 가치관 얘기를 얘기했죠. 그런데 지식과 태도, 가치관 이제 점차 우리의 관점이 지식에서 태도에서 가치관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배양을 해가지고 이걸 실천하도록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이 환경 교육이라고 해요. 환경교육 진흥법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환경교육이란 무엇이냐면은 언제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자, 환경교육을 우선 어떤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해야 된다. 그럼 그걸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지식과 태도와 가치관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환경교육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1995년 중등학교 환경교과가 설치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이 나왔죠.
이것도 그런 교재의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환경교육의 진행 방법과 대응, 환경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교육에서는 무엇을 교육시켜야 되는가? 어느 문제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1977년 트리빌시에서 IC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ducation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환경교육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대규모로 논의하면서 환경교육은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그 당시 각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한 원칙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원칙인데 다음 7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환경교육의 그런 양상을 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되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된다. 환경교육은 뭐 하나 생물이랄지 또는 물리랄지 지구과학이랄지 하나의 그런 학문 가지고 또는 사회학이랄지 되질 않습니다. 환경 여러 가지의 그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관점, 환경을 보는, 환경의 문제를 보는, 환경을 이해하는 그 이해와 문제를 보는 것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은 과거의 세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현대의 세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세계가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연계하에서 서로 연대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세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환경교육을 그냥 막연하게 환경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교육을 시킬 때는 각 프로그램에서 그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해야 된다. 자, 이번에 환경교육은 숲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아, 이번에 환경교육은 숲이 우리한테 주는 이득은 무엇인가? 우리 환경교육은 이번에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의 생활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번에 환경교육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엔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명료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어떤 문제의 현상이나 원인이 실제 행동과 연결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했더니 거기서 탄산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대기의 온실화 효과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대기의 온도가 상승이 됐다. 그것 때문에 날씨가 엉망이 됐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알았으면은 그걸 실제 행동,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화석연료를 조금 써야 되겠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으로 나가는 그런 탄산가스 양을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알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행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까지를 환경교육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직접 체험, 이건 이제 교육의 방법인데요. 특히 어린 아이를 갖다가 환경으로 가서 거기서 실제 체험을 해가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체험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선진국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른은 좀 많은 이미 지식이 있고 감정이나 감수성이 무뎌져서 교육을 시켜도 그런 감수성이 적은데 어린이들은 그런 어릴 때에 그런 자연 환경에 나가서 그런 오염된 실태랄지 자연 환경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혜택이랄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보면은 훨씬 교육이 잘 되고 마음에 오래 남고 나중에 행동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라.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라. 야외 환경도 시키고, 동물원에 가서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좀 시키고, 강에서도 시키고, 이렇게 모든 자원, 또 프로그램도,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의 장소랄지,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모든 가능한,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골고루 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나 역사를 반영해라.
교육이라는 것은 각 모든 인류가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환경을 보는 관점은 사실은 환경은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부 개척사와 같이 서부 개척사를 뭔가서 금광을 찾고 그다음에 땅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척하고 개발하고 지배하는 것이 서구적인 관점이었는데 환경의 관점이었는데 동양에서는 환경은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인간은 환경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좀더 서구보다 발전된 그런 문화 전통과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이나 각 국가의 역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환경 교육을 거기에 맞게 그런 걸 반영해 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환경 교육 추진의 7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환경 교육을 시킬 때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 환경, 우리가 지금 환경 얘기할 때는 다 되게 지구 환경을 얘기를 하죠. 요즘 뭐 달도 가고, 그다음에 화성도 갑니다만, 화성의 환경을 지금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구 환경을 염려하고, 그 환경에 제일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이 영향을 또 제일 많이 받고 있죠. 그래, 식물, 동물, 그다음에 자원, 이런 모든 것이 어울려 있는 지구 환경, 지구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잘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인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주요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관리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파괴하고 활용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인간. 그래,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왜냐면은, 자연의 관리라는 것은 유한하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인구가 몇억 명이 안 되고, 몇천만일 때는 인간은 지구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경 생활하면서 인구가 이제 수억 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인구가 이제 수십억 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뭐 76억 명이나 되는 그런 인간들이 지구에 살고 있죠. 그럼 76억 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먹고 쓰고 생활하는데 엄청난 자원이 소비가 됩니다. 그럼 이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환경교육의 잘 중요한 관점이고, 그럼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환경이 좋은 영향을 주는가? 나쁜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도 환경에 영향을 주죠? 공기 중에는 산소를 마시고 또 탄산가스를 내놓습니다. 이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죠? 인간이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는 식물이 이용을 해서 다시 광합성을 해서 우리의 먹을 걸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 또는 순환의 사이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목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벌목을 열대우림 아마존이나 동남아의 열대우림들이 지금 막 파괴가 되고 있죠. 파괴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구에 허파했습니다. 지구에 탄산가스를 좀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는 건 허파했는데 엄청난 그런 체벌과 그다음에 엄청난 그런 벌목에 의해서 이런 양이 줄어들으니까 지구의 대기의 상태가 변할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이 대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대체 환경에 그런 인간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수백만 가지의 그런 생물 중에서 인간이 최고 정점에 서서 다른 생물과 그다음 다른 식물과 동물과 자원을 갖다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섰는데 그럼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환경교육에 따라야 되고 다 통틀어 얘기하자면 즉 인간과 환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잘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인간도 행복하고 환경도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이 환경에서
환경이 주는 그 다양한 혜택. 환경 우리한테 식량도 주죠. 환경 우리한테 공기도 줍니다. 환경 우리한테 물도 줍니다. 환경 우리한테 여러 가지 자원도 줍니다. 이런 우리한테 끊임없이 베푸는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인간과 환경이 잘 관리를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이 성취가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환경 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을 좀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트빌리시에서 환경 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한 7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죠. 이건 이제 좀더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환경 교육을 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틀 내에서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환경 교육은 균형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모든 교육을 시킬 때 사실은 교육하면 지식 중심의 그런 교육을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환경 교육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지식을 가지고 그 환경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같은 게 형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그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는 데 행동하고 참여하는 그런 균형 잡힌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통합성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뭐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가지 처방 가지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탄산가스 문제, 온실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낡은 화력발전소를 문을 닫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핵발전소도 낡은 건문 닫고 앞으로 핵발전소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핵발전소를 만들지 말자 좋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다른 에너지원이 뭐가 있어서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을 덜 시키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문을 닫는다?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그 화력발전소에 나온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나은지, 화력발전소에 문을 닫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환경들이, 사항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는 이해를,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그 해결책을 만드는 데도 그렇고, 이런 간학문적인 여러 가지 학문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그리고 환경계의 목표, 내용, 방법에 전부 다 이런 간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성은 환경교육은 학교에서 그런 환경교육을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 교육으로 환경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대상이 계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전 세대도 이렇게 세대 간 계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세대 내에서 어릴 때 그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른이 됐을 때 이런 과정의 계속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성이라는 것은 환경교육을 해가지고 교실 내에서 환경교육을 해서 지식으로 그걸 알고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것이 환경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교육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해해 나가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어떤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학습 결과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지도사가 되건, 또는 숲 해설가가 되건,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가 되건, 이 환경교육에 그런 종사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교육의 그런 균형성이랄지, 통합성이랄지, 계속성이랄지, 일상성이랄지 하는 것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켜야 이게 좀더 완전하고 틀이 갖춰진 교육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그런 현장 체험 교육은 특히 아주 환경 교육에서 중요한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이고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 환경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 자, 우리가 환경 교육을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학교에서 시키는 환경 교육.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 시키는 환경 교육. 학교 안의 교육. 학교 밖의 환경교육 이렇게 나눴는데요. 물론 학생들은 학교의 환경교육, 학교 내에서의 환경교육을 받고 방학 때 사회 환경교육 시설에 가서
그래서 수련원에 간달지, 그 다음에 숲에 간달지, 농촌에 간달지,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사회환경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교육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대비를 해가면서, 우리의 주요 지금 주요 관심은 뭡니까? 사회환경 교육이죠? 예, 학교 환경 교육은 학교 환경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교육의 이런 민간 자격이랄지, 예, 또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회환경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이걸 학교 환경 교육과 대비해 가면서 좀그 범위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환경 교육과 사회환경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같고 뭐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학교 환경 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죠.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육 커리큘럼을 교사들과 같이 정해서 교사가 환경 교사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이고, 이런 사회환경 교육은 공공단체, 정부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예를 들어 도나 시 같은 데서도 할 수도 있고, 민간단체 또는 언론사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 교육은 학교에서 하면은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교육 과정에서 정의해 줘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딱 그냥 정해진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나 사회 환경 교육은 그렇지 않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아주 자유롭고 다양한 주제,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서는 야 우리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그런 언론사에서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민간단체에서 우리의 숲의 중요성을 알자, 숲 해설가를 만들어서 그런 숲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시도에서는 야 우리 영산강 살리기 그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영산강의 오염을 줄일 것인가 하는 걸 하자, 이렇게 그 정부에서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4대강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제나 내용이나 형식이 아주 자유롭고 다양한 것은 사회환경 교육의 아주 장점입니다. 장점이고. 그다음에 교육자의 역할도 사실은 학교 환경 교육에서는 지식 전달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사회 환경에서는 이런 사회의 그런 환경의 생태계랄지 생태계의 문제랄지 하는 것을 인식이 하고 하게 하고 그걸 제대로 촉진시키는 어떤 행동을 갖다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학교에서는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심적인 행동이 됐습니다. 그러고 학습자의 자발성 문제는 학교의 그런 환경 교육은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받아야죠.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의 내용상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러나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대개 자발성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이제 동호회적인 성격이 많죠.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동아리를 만들자랄지, 그다음에 모임을 만들자랄지, 이렇게 해서 어떤 학습자의 자발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회환경 교육의 특색입니다. 이건 지금 학생들이 숲에 나가서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건 사회환경 교육일 수도 있고 학교 환경 교육일 수도 있죠. 이건 사회환경 어떤 지도사가 학생들을 갖다가 불러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시킬 수도 있고, 상관없이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걸 시킬 수도 있겠죠. 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자연보호 활동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동호인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서클 같은 환경연합이랄지, 단체랄지,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 차츰차츰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어린이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청소년이나 주부까지도 이런 참여를 해서 청소년 이런 환경교육에 사회환경 교육의 범위들이 지금 확대되는 추세다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환경 교육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어쩌면은 문제점이고 또는 미래의 방향인데,
미래의 발전 방향인데, 이런 사회환경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환경 교육이 이런 지속성과 체계적인 면에서는 학교 환경 교육이 배떨어진다. 학교 환경 교육은 교육 과정이 있죠? 거기에 따라 교육을 시키지만은, 사회환경 교육은 이런 교육 과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이런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독립돼서 학교는 학교 환경 교육, 사회는 사회 환경 교육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시도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미래 사회 환경 교육에서의 그런 발전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00개가 넘는 그런 사회환경 교육과 관련된,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민간 단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은 뭐 가장 어쩌면 많은 것이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환경 교육을 시키자, 또는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자. 환경 교육 학회 같은 것은 뭐 환경 교육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죠. 그 다음에 각 그런 대학에 환경 관련 학과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 환경교육연구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자생, 어떤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 예를 들어서 영산강에 그런 오염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오염을 갖다가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녹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역 자생, 그 다음에 주제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환경 교육의 이제 좋고 나쁜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지속성과 체계성이 좀 취약하다고 그랬죠. 학교 환경 교육에 비해서. 이건 사회 환경 교육의 좀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뭐는 다양성이랄지 현장성이랄지 쟁점 중심의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바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된다 해도 학교 교육은 바로 그것을 도입할 수가 없죠. 교육 과정이 개편이 돼야지만은, 사회환경 교육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연구해보자, 달라들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건 사회환경 교육과는 학교 교육에 비해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고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지역 중심 주제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평생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환경 교육인데, 이제 환경 교육은 사실은 평생 교육이라고 그러면 학교 학생의 교육까지를 포함한 전체 평생 교육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런 것을 평생 교육이라고도 이렇게 나눠서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학교의 그런 환경 교육까지도 어디에 전체 평생 교육의 틀 내에서 포함을 시켜서 사회 환경 교육이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개천에서 물에 대한 것이건, 또는 그 토양에 관한 것이건, 환경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죠, 학생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 환경 교육은 자유로운 연령 공간 기간 열려 있단 말이죠. 모든 어린 학생, 그 다음에 청소년, 성인, 노인 공간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천변에서도 할수 있고, 숲에서도 할수 있고, 또는 식물원에서도 할수 있고, 그렇죠? 식물원에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실내에서도 할수 있고, 공간도, 기간도 한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짜리도 할수 있고, 뭐한 달짜리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환경 교육이 확대가 되면은, 범위가 아주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이런 가능성이 더 커진 그런 사회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 전문가가 바로 환경교육 지도사입니다. 환경교육 지도사. 그럼 환경교육 지도사의 그런 합당한 능력을 갖춘 그런 환경교육 지도사가 필요한데, 그럼 이런 사회 환경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환경교육 지도사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의 역량이,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란 무엇인가? 이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러고 또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수행하죠. 교육을 내달라도 실제 학생들을 환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 환경 교육사니 또 기후 변화 지도사니 숲 해설가니 그다음에 뭐 고궁 역사 해설가니 뭐 이런 사회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이 많이 있는데요. 그 민간 자격 말고 이 사회 환경 교육 지도사는 국가 자격입니다. 환경 교육 진흥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1, 2, 3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국가 자격인데, 이런 사회 환경 지도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민간 자격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민간 자격들은 지구 환경 교육사랄지, 기후변화 지도사랄지, 숲 해설가랄지는 그런 부분적인 그런 환경 교육을 시키는 그런 지도사들은, 물론 이런 환경 교육 지도사가 갖춰야 될 그런 역량을 다 갖추면 아주 좋겠죠? 그러고 방향이 자기가 현재 그것 중에 뭐가 모자라다고 그러면 더 확장을 시켜서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이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라고 할 때는 사회환경 전문성과 교육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환경 교육과 그 다음에 환경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즉 자기는 환경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생태란 무엇인가, 생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런 생태에 관한, 지구 생태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을 이해하고 느끼고 감수성, 환경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는가, 환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괴가 됐는가 하는 사회문화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가, 지금 뭐가 문제,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근심을 하고 걱정하는 건뭐 때문인가, 이런 쟁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잘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을 하도록, 환경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이건 환경 전문가로서의 소양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자니까, 자기가 그걸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교육 전문가로서의 인생에 필요한데, 그중에 제일 첫째인 게 모든 교육자는 우선 기본적인 또는 바람직하게는 훌륭한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사람도 되지 않은 것이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아니죠. 따라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인성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에 그런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과학 교육자는 과학 교육 철학과 과학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 교육자는 환경교육과 환경교육과정, 환경교육의 철학, 환경교육은 왜 시키는가, 환경교육은 무엇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학습이 되는가, 학습 심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 학생한테는 이 수준이 맞은가 안 맞은가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는 총체적이고 관악문적이라고 앞에서 누차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해를 하거나 해결할 때 총체적이고 그 다음에 관악문적인 접근을 할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체험 학습입니다. 그런 체험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학습이 됐는가, 또는 어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그걸 피드백 시켜서 다음에는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평가 역량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완성된 사회 환경 지도사가 갖춰야 될 역량이고, 지금 일부 민간
그런 환경교육 지도사로서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지도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교육 철학이니 교육과정, 뭐, 발달 심리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그 프로그램에서 지시한 방법에 따라서 가르치는 정도의 우선 능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환경 전문가, 교육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량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북미 환경교육학회, 이제 아무래도 뭐 저쪽에 미국이나 카나다 그쪽에 우리보다 환경교육을 좀더 일찍 한 그런 데서 환경교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한 열거를 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열거했는데 뭐 너무나 세밀하다고 할 정도로 열거했는데 이건 뭐에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국가 자격 또는 민간 자격 소지자로서 환경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는 체크리스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 환경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되고요.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교육의 기초. 그리고 환경 교육자로서의 전문적인 책임. 세 가지 또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있는데 우선 이것 먼저 살펴보면은 우선 환경에 대한 소양은 뭡니까?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환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고, 쟁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방향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것의 각자의 그런 개인과 또는 개인이 이런 사회의 시민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교육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대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이죠. 환경교육을 왜 시키지? 시키는 목표가 뭐야? 그 다음에 환경교육의 목표에는 환경교육의 특징과 이런 게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돼? 또 환경교육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가? 환경교육이 왜냐하면 교육은 계속 변화하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환경교육자로서의 전문적인 재미라는 건 자기 자신이 우선 모범적인 친화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은 뭐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낭비하고, 분리수거도 않고, 이러면서, 교육에서 가르칠 때는, 지구의 뭐 온난화가 어떻고, 그 다음에 수배 기능이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범적인 그런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교육을 시킬 때 주입식이 아니라, 자기가 실행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 소양과 교육의 기초와 전문 책임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야 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하는 것, 프로그램을 갖다가 애들 교육을 시키는 것은 모든 교사, 모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으로 보는 것은 조금 높은 단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육 지도사를 1급, 2급, 3급 나눌 때, 그 2급 정도에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려고 하면 학습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이랄지, 수업 설계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학습 자원이 무엇인가랄지, 학습 기술이랄지,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어떤 지역 소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단체 운영할 것인가까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고차적인 그런 능력이죠. 이게 환경 교사가 만약에 이런 능력까지 갖춘다고 그러면, 그건 아주 훌륭한 환경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학습이 이제 탐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달지, 학습 환경을 잘 만들어준달지, 그 다음에 수업을 유연하게 잘 진행한달지, 이렇게 학습을 어떻게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학습 결과가 만족스러운가. 또는 그 수업을 갖다가 할 때에, 최종적인 그런 산물뿐 아니라 중간중간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걸 형성평가라고 그러죠. 그런 형성평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서 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다시 되먹일 수 있는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 개선 능력까지를 이런 사회환경 교육 시도가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서 제시한 겁니다. 지금 앞에 건, 뒤에 건, 이것은 환경 교육 시도가 갖춰야 될 전반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자격이건 국가 자격이건 환경 교육과 관련된 자격에 대해서 도입할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체크리스트 같이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모두 지금 역량을 갖다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서 얘기할 그런 급수에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3급에 해당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나중에 2급이나 1급에 해당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생활 사회 환경 교육 지도사의 제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환경 교육 지도사의 급수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공부하고 무엇을 나중에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 관련 전문 자격이라고 그랬죠? 환경 관련.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 해설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숲 해설가 많이 있죠? 국립공원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고궁의 그런 문화관광을 안될지, 농어촌 마을 해설가, 갯벌 생태 안내인이랄지 이렇게. 그다음에 인성문화원에서 지금 기후변화 지도사 프로그램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에 일부러 이것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나아갈 것은, 앞에서 얘기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의 역량 있지 않습니까? 그 역량들을 골고루 다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전문가죠? 아주 전문적으로, 대학을 나오고도 몇 년간 공부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늦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나누기 위해서,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를 급수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1, 2, 3급으로 자격 구분을 해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급수가 3급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선 3급 정도의 실력만 있어도 우선은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2급. 아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어쩌면 이게 학사, 석사, 박사 수준의 그런 급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의 관심은 3급이 우선 제일 많죠. 3급은 현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현장에서 환경 교육을 현장에서 기후 변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환경 인식과 지식,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인식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9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96시간 동안에 뭘 배울 것인가 하는 건 앞으로 그래 쭉 제가 목록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급은 이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로 144시간을 추가로 받은 그런 능력을 갖다가 2급 능력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그런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조직하고 운영관리, 마케팅, 홍보 이런 것까지 통해서 환경교육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 걸 갖다가 이런 경영능력 102시간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6시간의 교육을 받은 3급 거기에다가 144시간을 추가로 받은 2급 거기에다가 102시간을 추가로 받은 1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1급일까요? 2급일까요? 3급일까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우선 관심은 3급이라고 그랬죠? 3급이라고 그랬으니까, 3급을 보면은 우선,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얘기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 대해서 지도사의 급수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교육, 환경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서 1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으로, 간이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학과를 나왔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구 교육과를 나왔건 이런 것도 환경 관련 학과가 있네. 환경교육진흥법에 보면 조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학사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거기에서 현장 경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간이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간이 양성 과정은 96시간이 아니고 좀더 작은 시간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는 이런 환경 관련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학과를 나왔거나 화학과든 환경 관련 학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국문과를 나왔는데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했다. 그러고 이 간이 양성 과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3급 자격을 취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이 양성 과정이라는 뭐냐면은 환경교육학과가 설치된 학교 또는 환경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또는 심지어는 어떤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자격 요건이 되면은 간이 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그런 이런 교육사 지도사들이 갖춰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태생활. 자, 이 생태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생태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태가 어우러져서 운영이 되어 나가는가? 그다음에 환경교육 자원,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원, 장소는 어디가 있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뭐가 있고 하는 환경교육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환경교육을 갖다가 체험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런 체험교육 거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교육 같은 거 이런 걸로 혹은 이제 워크샵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기본적인 양성 과정을 거치는 것. 그래서 이번 우리가 지금 환경교육의 이해라는 강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20시간 공부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간 양성 과정에서 지도되고 있는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환경교육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그러고 나서 좀더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이제 2급 과정, 1급 과정을 할수 있도록 계속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96시간의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96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론과 실제 합계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체크리스트니까요. 우선 환경 인식, 환경처럼 환경이란 무엇인가, 환경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랄지, 생태생활, 생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지식, 환경교육론, 그 다음에 환경교육 자원,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환경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 환경교육공학, 예를 들어서, 이런 빔 프로젝트를 써서, 슬라이드를 써서 교육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그 다음에 체험환경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대기랄지, 해양이랄지, 지구환경이랄지, 동식물이랄지, 이렇게 또 자기 관심 있는 분야별. 그래서 기후변화 지도사는 이 기후변화랄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이런 분야를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면은, 이제 3급의 그런 자격을 갖추는 그런 역량이 길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사회환경교육의 그런 개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의 이해의 전반적인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사회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회환경교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동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교육 자원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교육 자원이라는 것은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이죠?
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숲도 있고, 또 환경교육을 장소에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학교 교육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의미, 환경교육이란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환경교육을 시킬 때 자기가, 아,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골라서 시킬 수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환경교육 자원의 의미와 분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상당히 좀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